최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나 연립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지쳐서 차라리 집을 사고 보는 겁니다. 내집 마련, 기쁜 일일 텐데 사정을 들어보면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살던 직장인 이모 씨는 치솟은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다 대출을 더 받아 강서구의 연립주택을 샀습니다.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찾다가 지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외곽으로 좀 빠져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전세난에 떠밀려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도 너무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몇천만 원좀더 힘들더라도 받아서 집을 사놓으면은 편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해 말 3만 3천 가구가 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연립주택 거래량도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을 매입하면 쉽게 되팔리지 않아 곤란을 겪거나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출을 늘릴 경우에 렌트 푸어가 하우스 푸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얻기 힘들다고 저금리만 믿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